어떤 걸로 좀 자주 만나시고 하세요? 그러니까 볼링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다 본인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저 얘기한 거 아버님 집에 가볼까요? 어? 어? 좋은데? 언니, 언니 괜찮은데? 그런 손이 아이고, 오래 마친 게 가부하게 고민 잘 안 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저게 잘 맞아야 재미가 있는데. 그치, 맞아. 아, 이제 연습장으로. 어머. 민우 사랑. 듣는 사람 있어야 재밌죠. 그치. 이거는 지금 뭐 카메라 감독 보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. 1편 다시 민들레. 네? 나 같으면 탬버린 같은 거 좀 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박수도 안 쳐주시네요. 아, 노래 한번 하시라니까 왜 안 하세요? 나 항상 뭐 다시 노래한테 내가 노래한 적 있어? 아니,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. 아, 한 번도 없었던 거야, 원래. 네, 노래도 안 해주시고. 아니, 처음부터 왜 제가 말하면 말을 듣질 않아요? 어, 저기서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. 아이고. 다시 싸우는 거 아니야? 아니, 노래한 거 하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안 하세요? 아니, 제가 말 들으면 하는 데서 또 꼬불다도 생기고, 다른 사람들 다. 노래방에서 노래보단 싸움을 좀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진짜로 안 하시고.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? 아니,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가 말 들으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말 들으라고 했죠. 가정을 가졌으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. 그래, 그만해.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은 거야. 아, 잔소리로 들으시는가 보다. 그래, 어디 가요, 그 아, 어떡하지? 어, 어떡하지? 오늘... 어떡해. 어, 지금 화해하고 재결합하려고 하는 부부신데 오늘 안 오신 거 아니죠?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? 아, 속이 터지죠. 진짜 이렇게 살려고 오지냐. 차라리... 정원이 좋다.